자신을 사랑한다면 화가 나도 남함이 답을. 팔만대장경 모든 말씀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좋고 덜 좋음의 차이가 없지만 다섯 글자 중 간센보살보다 더 훌륭한 글귀가 없고 여섯 글자 중에는 나무아미타불보다 더 좋고 더큰 이익 있는 게 없습니다. 합쳐서 열한 글자인데 이 열한 글자가 우주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출가해 절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려서 절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상자 삼으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볼품이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야 일타 대하상을 뵙고는 스님의 상자가 되겠다고 하자 대하상께서 껄껄 웃으시는 것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은사로 모시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사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다 보니 누가 옷한벌 해주는 사람이 없고 양말 한 걸레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배를 긁고 고무신이 떨어져 발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혜인이라는 사람이 전생에 잘못 닦아 지어 놓은 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많은 게 있다면 잠이 많은 것입니다. 어찌나 잠이 많은지 논두렁 길을 걸어가다 졸아서 몇 번이나 논에 빠졌는지 몰라요. 밥을 짓다가도 잠이 와서 벽장에 들어가 졸다가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문은 고사하고 대중들 앞에서 인사를 할 때도 덜덜덜덜 떨려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센보살 법문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전생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라. 그 죄를 없애고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간센보살을 명심해서 부르라. 간센보살을 항상 부르고 생각하고 공경 예배하는 자는 물에 빠지더라도 빠져 죽지 않고 불에 들어가더라도 타서 죽지 않고 칼과 몽둥이로 그 사람을 후려친다고 할지라도 간센보살을 많이 생각하고 부르는 자에게는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동강날 것이니 복이 없는 자는 간센보살을 부르라. 이 간센보살 법문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항상 간센보살을 염했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하루 100리씩 15일을 걸었는데 그때 발자국 자국마다 간센보살을 불렀습니다. 보현사 가서 하루 3,000배 절을 했고 해인사에서도 하루 5,000배, 200일 동안 절을 했는데 그 절하는 중간에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방 곳곳을 다니며 법문을 합니다. 조계사에서도 법문을 해달라고 하고 불교 방송에서도 초청받아 가야 하고 이것은 모두 간센보살님의 힘입니다. 간센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살펴 보살핍니다. 아이가 울면 배가 고픈지 아픈지 잠이 오는지 어머니가 알듯이 간센보살님은 간센보살을 찾는 중생의 마음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바로 이때 만병통치약 같은 간센보살 다섯 글자가 뭐가 어렵습니까? 밥하는 사람은 밥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밥 매는 사람은 밥 매면서 그 자리에서 부르면 됩니다. 소리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도 간센보살님은 다 듣고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 간센보살의 가피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단양에 64만 평 땅을 매입해
약천사 법당보다 두 배나 큰 법당을 짓고 있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웅전 안에 방이 몇 개가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네 대나 설치되고 법당 마루에 다다미가 600장이나 깔립니다. 어마어마한 이 불사, 이게 누구 힘이냐? 저는 분명히 불보살님 힘이요, 간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길이라는 뜻이고 아미타는 무량수, 무량강이라는 뜻으로 한량 없는 수명을 가진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100년도 못 가서 죽어 없어지지만 이 몸속에 들어있는 진고, 이 마음은 늙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닌 법문을 들을 줄 아는 이 주인공, 나의 본래 주인공을 아미타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을 찾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부처님은 견성 성불 한 분이고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니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알아서 깨달았으니 부처님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만 다를 뿐이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나홍 스님께서 우리에게 설한 가장 훌륭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부디 잊지 않도록 노력해라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나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금빛 주인공 부처가 될 것이다. 이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정오 12시까지 간세인보살을 열심히 부르세요. 간세인보살은 모든 고통을 구해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고군한 간세인보살님을 찾으세요. 나무아미타불은 80억 거 무량한 중재가 아미타불 한 국조에 법능같이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쌓인 눈이 봄이 오면 저절로 녹아내리듯 나무아미타불 한마디에 한평생 지은 죄가 춘설같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업장소멸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오전에는 간세인보살님을 염해서 모든 어려움을 걷어내고 오후에는 한량없는 복을 지닌 아미타 부처님을 염해서 복덕을 쌓으세요. 모든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만큼 복 많은 부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간세인보살님을 잘 보시면 머리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항상 잊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를 붙잡고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죽을 때를 알고 편하게 죽고 죽은 후에도 정토에 환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내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인덕이 없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인덕이 없게 생활하고 말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마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내 마음을 낮추고 받들어 모시는 그런 불자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인 스님 법문 출처 법보신문이었습니다.